올해로 제40회를 맞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 3부에 거쳐 유공자 포상이 진행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표창 대상자 간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며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조학수 부시장, 홍윤표 양주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회장과 이희창 시 의장이 30명의 표창 대상자에게 포상을 하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쓴 유공자들에게 격려의 박수가 이어졌는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든든히 곁을 지켜주는 감동 양주 시가 되겠습니다.